드디어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모델하고 있습니다. 이번 VBS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Keep Calm and Race On. 하나님의 평화를 입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경주를 뛰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주를 뛰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노력을 한다는 것, 나의 노력과 주님의 은혜가 일치된다는 것, 나의 노력도 역시 하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함께 이 경주를 뛰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경주를 열심을 품고 노력을 하여 주님 앞에 주님께 뛰어간 후에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경주, race on, race on.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이 경주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경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경주는 바톤을 계속 넘겨주는 relay race이라고 relay 마라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ace on의 의미는 이제 그 릴레이 마라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on, 뛰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 요이 땅 하고 우리 차례가 왔다는 것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race on, 그 말은 계속 이 경주를 뛰자,
끝까지 뛰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의 뜻은 그게 메인 뜻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뛰자는 것이에요. Alright, 히브리서 12장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참아가며 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뛰려면 몇 가지 비결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경주는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와 함께 뛰는 사람들도 있고 미리 뛰어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열심히 뛰라고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 보고도 힘을 입어서 열심을 품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뛸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이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더러워하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바치어야 할 나의 감정,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비결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뛰는 비결, 여기에서 일단 오늘 두 가지, 내일은 세 번째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째, 우리 정체성과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입니까? 승리의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쉽게 경주를 생각한다면은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께 사랑의 순종을 바치는 그 기쁨입니다. 아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수치를 당연히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당연히 받아들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면은, 내가 그런 길 조금이라도 걷는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 조금이라도 걸을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삶의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조금이라도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범이며 우리의 정체성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자신을 쌓아가며 내 자신을 일부러 죽여가며 예수님과 닮지 못한 모습들을 다 깎아내고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나타나는 것을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의 정체성과 모범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주 끝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열심히 뛰라고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거든요.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주에,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깊은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평생 동안 알고 평생 동안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의 깊이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파악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교제를, 관계를 나누는 성령님의 기쁨을 우리 온 몸으로, 온 존재로 즐기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이 경주를 뛰어간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면류관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주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주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실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주신 이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에 방해되는 그 모든 죄를 이 순간 회개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것은 뭐 죄 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이기는 그것보다 다 버려버리고 이미 쓰레기 같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상급을, 주님의 기쁨에 그 상급을 미리 맛보는 우리 묵상의 시간과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순간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주를 계속적으로 뛰어가는 Race on, 함께 뛰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아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바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보혈에 공로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날,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더러운 죄를,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경주를 열심을 품고 뛰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